이렇게 스캔하고 클릭하고 돌아가는 거 여기 딱 딱 클릭하면 돼요. 허! 아!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꾸꾸루꾸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 덕후 꾸삐브리게 꾸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본 JBF에 나와 있고요. 지금 오프라인의 히든사이드 테마의 레고가 깔려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카메라로 레고를 딱 비추면은 귀신이 튀어나와요. 평평평 총을 써서 잡는 재미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히든사이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히든사이드 제품들 총 7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70424 기차 제품이에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기차에 나타나는 귀신을 잡는 그런 내용의 재미 요소를 담고 있네요. 총 3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관차, 연구소 통이 들어있는 차와 화물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차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터보 느낌이 나는 기차역이고요. 피규어는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0423 스쿨버스입니다. 움직이는 화장실과 피규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돋보이는 게 이 강아지예요. 저 약간 유령 강아지 같은 친구가 들어가 있는데 신형 브릭으로 나온 동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0422 제품입니다. 박스는 뒤쪽만 지금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앞쪽 공개되지 말라고. 서부에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데 사막에 덩그러니 있을 법한 그런 이 귀여운 새우 친구와 파랑색의 예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70420 제품입니다. 공동묘지 제품인 것 같아요. 무덤이 하나 보이고요. 나무가 하나 자리 잡고 있네요. 유령 강아지 하나와 이 제품은 특이하게 얼굴이 없는 할아버지 피규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얼굴이 없을까요? 작은 배가 들어있어요. 탄색 악어가 최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도 들어있고요. 요상한 피규어 3개와 조그만 강아지 브릭이 하나 보이네요. 약간 제가 리뷰했었던 에밋의 버기가 생각나는 제품인데요. 빨간색과 4개의 큼직큼직한 바퀴가 들어가 있고요. 요 오토바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고스트라이더가 탈 법한 그런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있습니다. 70418 제품입니다. 박사의 연구실 같은 느낌인데요. 피규어는 총 3개가 들었고 이번에 출시된 히든사이즈 제품군 중 가장 작은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한 29,9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비밀 재료들과 피자가 하나 보이네요. 피자를 좀 매니악하게 굽는 곳인 것 같은데. 자, 대망의 70425 또 가장 큰 제품이죠. 커다란 눈과 입이 나와 있고요. 피규어가 7개가 들어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거 만져도 되는 제품들이에요. 아, 이게 학교인가 봐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왜 근데 유령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로피도 보이고요. 칠판도 보이고 컴퓨터도 보입니다. 1층에는 식당 같은 섹션도 보이고요. 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실제 레고와 연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보죠. 레고 히든사이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풀을 한번 켜보면은 히든사이드 테마가 열리고요.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의 흐름 따라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에너지 이빨을 눌렀는데 뭐가 튀어나와요. 도도! 101, 7×1 플레이트가 나왔어. 캐릭터를 뭔가 얻은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했어.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카메라로 저 기차를 비추면 화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카메라에 오 레이더로 찾아요 유령을. 잡았다 뭘 발사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8가지 제품 중에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버스를 누르겠습니다. 게임 시작. 오 와 이게 딱 생기는데 여기 버스를 딱 맞추면은 야 버스가 지금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야 이렇게 유령을 찾는 거예요. 아, 레이더를 눌러서 유령을 스캔합니다. 아, 이거를 실제로 돌리래요. 이렇게 돌립니다. 돌아가는데 뭐가 거기에 딱 맞춰서 클릭을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스캔하고 클릭하고 돌아가는 거 여기 딱 클릭하면 돼요. 클릭 실패.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에 출시하면 반응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게임이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아이들이 과연 쉽게 즐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꼭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지 않더라도 제품들이 상당히 고스고스한 테마로 나온 제품이니까 귀신 좋아하시는 꾸러기 여러분들 할로윈 때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지금까지 레고도사 꾸삐였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바이!